대학 스포츠, 그 중에서도 대학 배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진짜 봉배구는 2018 코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입니다. 위로 더 높이 올라라는 슬로건으로 개막 3주차 4월의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인사드릴 경기는요, 다시 한번 중위권 도약하는 시즌을 목표로 내건 명지대학교와 그리고 지난 시즌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였습니다. 목포대학교의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용인 명지대학교 자연 캠퍼스에서 중계해드리고요. 오늘 제 옆에는 전설의 거포십니다. 이경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입니다. 먼저 목포대학교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타트로 나온 선수들입니다. 3번 세터 김상우, 그리고 7번 센터 강민, 11번 레프트 박건휘, 그리고 14번 레프트 김동민, 17번 라이트 이창준, 그리고 18번 센터 김세훈 선수가 먼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입니다. 1번 라이트 도건우, 그리고 7번 세터 김재남, 11번 센터 조성현, 12번 레프트 이호성, 14번 센터 배성근, 17번 센터 김동선 선수가 명단을 나와 있고요. 명지대학교는 계속해서 류중탁 감독이 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판위실과 함께 김재남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살짝 넘어왔고요. 석공으로 성공합니다. 자, 리시버 어렵게 잘 받았고 오른쪽에서 때립니다. 철액이 어디에서 받았습니다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창준 선수가 지금 잘 쫓아가긴 했지만은 예, 좀 간발의 차로 좀 놓쳤네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도 상당히 추위를 느끼고 있는데 선수들도 아마 느끼고 있을 텐데 이 느낌들을 빨리 끌어올리는 팀이 1세트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자, 뚝 떨어지는 공 잘 받았고 스파이크! 자, 뒤에서 손을 대봤지만 그대로 나가고 맙니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석공 막힙니다. 블로킹! 박건휘, 김상우 석공! 뒤쪽에 꽂힙니다. 자, 서브 강하고 좋았습니다만 잘 받았고 오른쪽 붙었어요. 블로킹! 다시 한번 김세훈의 블로킹 포인트! 25 괜찮았죠? 왼쪽 백어택! 자, 어렵게 받았고 이번에 붙었어요. 아, 이걸 또 성공해주네요. 이호성! 바싹 추격하고 있는 명지대. 오프대는 도망가야 되는데요. 왼쪽 오픈! 자, 뒤에서 받아냈고 2단 살렸고 때릴 수 있습니다. 이여성 하지만 블로킹! 강민아의 1인 블로킹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 안에 변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중을 계속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석공 블로킹! 다시 한번 김세훈 1세트 네 번째 블로킹입니다. 자, 시간차가 돼버렸는데요.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 블로킹이 됐고요. 백어택! 이창준 다시 한번 공격! 다시 한번 명지대 때리는 데 블로킹!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1세트를 목포대학교가 25-19로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2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2세트 목포대학교 김상우 선수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리시브 됐고요. 앞으로 밀어줬고 스파이크 이어서 하지만 아, 범실이군요. 자, 그대로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포대학교 찬스볼 백토스 이창준 직선 성공합니다. 경기가 진행됩니다. 김동철의 서버 리시브 됐고 오른쪽 이창준 성공합니다. 이창준이 또 어느새 오른쪽에서 공격을 또 성공시키네요. 오늘 이창준 선수의 몸이 너무 좋아요. 명주대 세트 김재남 살짝 넘겼고 백토스 백어택 이창준. 아, 정말 오늘 몸이 좋네요. 도건의 서브 뒤에서 받았고 석공으로 성공하는군요. 지금 김세현 선수가 잘 처리를 해줬어요. 지금 토스가 생각외로 좀 많이 낮았는데 그런. 자, 이번에는 안정되게 왔고 석공 뒤에서 받았어요. 이창준 준비 좋았어요 지금. 자, 이걸 때리나요? 연타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진에 가야죠. 왼쪽 이어성 블로킹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어쨌든 타이밍이 좀 이상하다는 건 블로커들이 잡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자, 리시브 불안했고 이창준 때리는데요. 오호! 이걸 성공하는군요. 이창준. 자, 하지만 명진의 범실이 나왔고요. 왼쪽으로 오픈 조건우 대각 성공합니다. 리시브 됐고 이성찬 그리고 왼쪽 블로킹! 블로킹 김재남의 블로킹 세트를 가지고 오는 명진의 공격 성공률이 두 팀이 엇비슷했는데 점수차가 났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리시브인 것 같은데요. 리시브가 또 3세트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받았고 오른쪽 이어성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목포대학교 한 점을 더 가지고 왔고요. 자, 명지대 이번 리시브 나쁘지 않았고 백토스 도건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준 받았고 왼쪽 오픈 다시 때립니다. 박건희 하지만 블로킹 이주호. 좀 여유를 좀 가진 다음에 그러고 이제 하면은 좋은 그런 서브가 나올 것 같은데. 어 불안해요 리시브. 여기서 이런 실수가 나오는군요. 이성찬 리베로. 자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데요. 블로킹 이효성 잡혔고 다시 갑니다. 다시 이효성 때리는데요. 떠올립니다. 그리고 블로킹 성공 김상우. 자 목포대학교 13번 강성래 서브 잘 받았고 백토스 올라옵니다. 덕원의 블로킹 잡혔습니다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효성. 자 이번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목포대 살립니다. 김상우 왼쪽 때립니다. 블로킹 걸렸고 2단 성공합니다. 김상우의 스파이크. 아 불안해요 리시브. 정답은 높게 올렸고 자 붙어줬는데요. 블로킹 뒤에서 받았고 2단 넘깁니다. 이창준 다시 김상우 왼쪽으로 쳐내기 성공하는군요. 김보원 강성래가 다시 서브를 넣었습니다. 아 서브에이스. 그리고 3세트 가지고 오는 목포대학교입니다. 3세트는 25-15 점수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랠리에서 목포대학교가 점수를 가지고 옵니다. 아 서브에이스 리시브가 불안했어요. 김보원의 서브 이번엔 길게 왼쪽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찬스볼 명진에 만들어야 됩니다. 왼쪽 다시 이효성 성공. 이효성의 공격 포인트 동점입니다. 5대5. 자 레드마크 넘어왔고요. 김재나 왼쪽 이효성 블로킹 성공하는 목포대학교. 다시 김보원 마무리합니다. 오 김보원 선수가 오, 김보원 선수가 지금 처리 잘해줬어요. 예. 지금 공격이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자 명지대학교는 이제 모든 게 하나하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서브 좋아요. 서브에이스 더건우. 이성찬 리베르가 예. 지금 짧은 서브에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모습이 몇 번 나왔어요. 네. 네. 그럴 때는 한 발짝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네. 지금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번엔 길게 왼쪽 스파이크 김동민. 심적으로 지금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 명지대학교인데요. 넘기지 못하면 오늘 경기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남 왼쪽 오픈 이번엔 안고 떨어집니다. 이효성 공격 성공. 김재남 다시 한번 이효성 성공합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서 이효성 선수가 공격 포인트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잘리시 불안했고 직접 공격 하지만 다시 넘어와서 받았고요. 이창준 때리면서 성공합니다. 어떻게 때려도 오늘 거의 다 성공하는 이창준. 자 모든 포인트가 하나하나 소중한 명지대. 25 좀 긴데요. 시간차 블로킹 받아냈고 다시 오른쪽에서 이창준 성공합니다. 23-19 두 점 남아 있습니다. 덕원우 때립니다. 성공. 지금 예. 덕원의 서브 리시브 괜찮았고요. 다시 왼쪽 성공합니다. 왼쪽에서 공격 성공 김동민. 김동민 선수가 받고 때렸죠 지금. 안전한 서브 김재남 때립니다. 정다운 성공. 하나를 가지고 끝낼 수 있을지 명지대학교가 따라가야 되는데요. 정다운의 서브. 서브 좋았어요 지금. 자 석공 살려냈는데요. 그 다음에 받아줄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끝납니다. 목포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이번 시즌 맞대결은 이번 시즌도 목포대학교가 명지대학교를 잡으면서 시즌 첫 승과 함께 지난 시즌에 이겼던 그 승리의 기운을 다시 이어갑니다.